이번 시간에는 단면을 회전시켜 회전체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용하는 리볼브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와인잔이라든지 그릇 또는 총알과 같이 회전체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필자는 그릇을 하나 간단히 만들어 볼 건데, 그릇의 단면을 컵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하고 프론트 뷰에서 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크리에이트에서 커브로 가고, 단면은 CV 커브 툴을 이용해도 되고 EP 커브 툴을 이용해도 되고 편한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CV 커브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스냅을 좀 걸어주고 여기에 클릭하면 바로 여기 그리드에 스냅됩니다. 이제 스냅을 꺼주고, 스냅을 또 걸어주겠습니다. 스냅 걸고 클릭해갖고 이제 스냅 꺼주고 얘들 좀 수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키를 눌러갖고 커브를 완성시켜주고, 얘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컨트롤 버튼 S. 크게 수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얘들을 더블키 눌러갖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좀만 이렇게 좀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이제 이 Y축, 얘 보면 Y축 있습니다.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 모양의 단면을 커브로 만들었으니까 얘를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이 서피스 메뉴로 가면 커브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이 제공됩니다. 여기에서 리볼브 옆에 대화 상자를 열어주겠습니다. 먼저 엑시스 프리셋에서 회전축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Y축, 이 Y축으로 회전시켜 줄 겁니다. 피벗의 위치는 오브젝트를 그대로 선택해 주면 되고, 프리셋을 이용해서 특정 지점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큐빅으로 하면 부드럽게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리니어 하면 각진 형태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디폴트로 놔두면 되고, 여기 아웃풋 지하모트리에서 얘를 회전시켜 갖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넙스로 할 거냐 아니면 폴리곤으로 할 거냐 베지얼 할 거냐, 여기서 넙스로 만들어줄 겁니다. 만약 폴리곤을 선택하면 추가 옵션이 쭉 나타나면서 넙스 오브젝트를 폴리곤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이 옵션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넙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볼브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잠시 얘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모드 바꿔주고, 얘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서피스로 가고 리볼브에서 여기 선택해주고 디폴트 상태에서 리볼브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 모양의 회전체가 단면을 이용해서 그런 모양의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마음에 좀안 든다 그러면 이 커브를 수정해서 좀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를 좀 키워서 커브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커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컨트롤 버튼 X를 선택해 줍니다. 얘들은 안에 쪽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밖에 것만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좀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안에 건 그냥 신경 안 쓰고 밖에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컵을 수정하면은 네, 회전체 그런 모양의 회전체가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보고 얘를 선택하고 리볼브로 가서 얘를 조금 이 정도가 이게 리볼브 이쪽으로 와서 디그를 큐빅이 아니고 리니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진 형태. 여기 섹션을 한12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된걸볼수 있고, 섹션을 한4 정도로 해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12, 12 이렇게 하고, 리니어보다는 큐빅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한번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그대로 남는 것을 볼수 있고,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커브가 제거되면서 얘한테 있는 히스토리가 제거됩니다. 컨트롤 Z 해갖고 커브 다시 보이게 보겠습니다. 얘 선택하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는데, 커브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얘 히스토리만 제거해 주고 싶다. 즉, 이 커브를 실수로 변경하고 이 오브젝트가 변경되는 걸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히스토리를 제거해 줍니다. 히스토리. 그럼 얘 히스토리를 제거하면서 커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커브가 수정돼도 얘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다. 커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컨트롤 버튼 세워서 커브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얘는 리볼브된 오브젝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브는 H키를 넣어서 좀 감춰주겠습니다. 커브 선택하고 H키 눌러서 감춰줬고, 그리고 얘는 지금 넙스 오브젝트입니다. 얘를 스페이스만 넣어갖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컨트롤 버텍스 또헐 얘들을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넙스 오브젝트는 언제든지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시켜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얘를 Shift 키를 누르고 좀 일단은 옆으로 좀 옮겨주고, 얘를 넙스 오브젝트를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해 주십니다. 그러면 Modify 오브젝트, Modify 메뉴로 가고 Convert로 갑니다. Convert에서 넙스 to 폴리곤 요 옆에를 클릭해서 그래서 적당한 옵션들을 선택해 줍니다. 에디트에서 리셋 세팅 이쪽으로 왔고, 뭐 타입 트라이앵글보다는 쿼드를 해주고 적당히 옵션을 선택해 주고 어플라이 해줍니다. 또는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되는 것을 볼수 있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보면 버텍스 편집 모드, 엣지 편집 모드, 페이스 편집 모드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